여기 맞아요. 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 맞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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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야, 우리 저희 약간 좀 약간 좀도둑 같네요 지금. 아주 좀 들어가 볼까? 네. 야, 몇 평이 넘는데? 우와, 우와. 엄청 넓어.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어? 여기서 우와.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메이커? 여기가 그쵸? 내 자리다. 나 이제 진짜 원장 같지 않아? 그치? 어? 그럼 이제 코칭을 계속 이제 원장님으로. 네. 좋았어. 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본 것들이 있으니까 또 잘할 수 있을까요? 원장이 손재주는 진짜 없어요, 제가. 손재주는 진짜 없거든요. 근데 장비 프로라서 전속 기술이 없는데 얘네 쓰는 도구를 제가 쓰면은 왠지 얘네들 마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진짜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지금 확실히 좀 다르시죠, 저희 선생님? 어, 완전 다르시네요. 네. 나 영혼까지 갈아놓고 있어, 지금. 이쪽에서 이제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도와드리고 메이크업을 하고 아 오. 우리가 글자를 타고나요. 일주를 타고나는 게 있기 때문에 남일이 제일 재밌어요. 다 잘할 수 있는데 뷰티에는 진짜 자신 있다. 뷰티에 자신 있다. 손님이 오시는 공간은 깔끔하게 또 해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어른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채무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누구야? 아니 그 어떤 X야? 우와! 이것 봐 명찰이야. 오! 오! 나 뭐야? 나 스텝 아니라 부원장이었어. 부원장. 오! 또 있었잖아. 나 이 명찰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때깔이 좋아요. 아니 지금 이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 미용실은 단 하루 24시간만 영업할 수 있대. 24시간. 24시간만. 본 미용실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리미엄 살롱이다. 하루 이용 고객 단 2명으로 제한. 저희 2명만 맞기로 하신 거죠? 아 그렇게 괜찮죠? 이제 유지비 괜찮으시죠? 열심히 할게요. 아 열심히 네. 한 만큼. 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거 좀 갈아입을까요? 옷 좀 갈아입을까요? 원장님 저희 첫날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건드릴 게 있을까요? 첫날이라 나도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야 뭐 또 오픈을 해가지고 야 지효가 또 응? 어우, 멋있네,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긴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어디야? 우리 앞으로. 빨리 제품이 원본인지 좀 보고. 뭐 좀, 뭐 치울까요, 여기서 좀 약간? 치울까요, 여기서 좀 약간? 이거 좀 치울까요, 이거? 이거 좀 치울까요, 이거? 나 미치겠다, 진짜. 무거워, 좀. 오! 야, 너 갑자기 샵을 차렸어. 오빠! 안녕하세요. 우리 첫 손님. 아, 첫 손님. 아이고, 정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셔서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봐봐 이거 돼지머리. 뭐야 어머. 야 그 원래 오프라면 이거 돼지머리 고사진이잖아. 아, 여기다 돈 꽂고 이제. 어, 돈 꽂기도 하고. 오. 아 그리고. 대박. 오 감사합니다. 와 오빠가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신 오빠 감사합니다. 야 너 나 아 나 둘이 이러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 여기서 보는데 너는 약간 느낌이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는 진짜. 네, 제가 진짜 샵 네, 출신. 어, 지금 샵 매니저 느낌 딱 나네요, 완전히. 아, 여보세요? 예, 커피 한 잔만 따라주세요. 아, 이거 봐, 이거. 아, 야,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네. 사람 참 잘해. 일단 앉으시죠, 오빠. 네, 네, 이쪽으로. 네. 앉으시죠. 어, 나 어디 앉아? 이쪽으로. 여기 앉을까? 아, 이쪽으로. 야, 괜찮겠어? 나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사실 어? 뭐 저희 첫 회인데? 아, 첫회 게스트로 나간 적은 있는데 뷰티 프로그램 첫 회는 내가 처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분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투스타, 투스타분께서. 오빠가 와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아, 그지? 네. 편하지. 나도 네가 있어서 편하고. 이 친구는 또 저기 같은 회사야. 아니, 같은 회사.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 네. 근데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 처음 뵙고 살짝 어색한 약간 그런 사이인데. 네. 뭘 어색해. 전 사실 뭐 TV에서 굉장히 많이 봤지. 나는 그치, 되게 오빠. 나는 뭐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아, 그래도 또 이제 등 붙이고 앉아라. 아, 예, 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등 붙이고 앉아라. 아, 예, 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는 후배들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있어요. 선배님이 오시고 나서 에스템의 위상이 살아났다.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누가 그래, 또. 아, 근데 또 모델 회사에 오셔. 오빠 좋아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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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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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그래, 잠깐만. 야, 가만. 우와, 오빠. 오, 감동이다, 진짜. 오빠, 근데 멘트가 머리나 잘해라. 알지? 야. 아니 우리 맨날 보잖아. 월요일 날 맨날 보잖아요. 야 근데 감사합니다. 나 이게 뭐 이거는 네 머리나 잘해라 이거는 내 속마음이고 임상시험 저게 제일 걱정되는 거야. 니들한테 내 어떤 머리나 헤매를 어떻게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 오빠 제가 또 배웠어요. 엄청 배웠어요 오빠. 야 이게 배운다고 이게 이건 전문가 영역이야. 이게 배운다고 되니? 오빠 한번 믿어봐요. 아니 믿긴 하는데. 오빠가 첫 손님이라서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 뭔가 영혼을 다 불어넣을 거야. 아. 정말로. 그래 뭐 어쨌든 그 오셨으니까 그래. 웰컴 드링크라도 좀 준비. 아 그럼요. 웰컴 드링크. 아, 우리 또 부원장님 준비 좀 해주세요. 부원장님이야? 아, 부원장님. 둘이 있는데 뭘 원장이. 내가 원장이야. 부원장. 둘이 다 하는구나 그냥. 근데 오늘 오빠 멋을 많이 내고 오셨네요. 아 그럼. 약간. 약간 아, 네. 청청이 이게 소화하기 힘든 건데 봐봐 이게 소화하기 힘든 건데 오 헤메코쇼라고 오빠 헤메코쇼라 괜찮잖아 진짜 되게 멋있어요 오빠 소화하기 힘든 건데 딱 소화를 하더라고 내가 또 자기 약간... 또 자기가 자기 보면서 또 감탄한다 또 아 근데 확실히 모델 회사 오셔서 그런지 아 모델 핏이 나시네요 그지 네. 모델이다 계시지? 네 저희 또 이게 음료랑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아 오렌지 네. 오빠 맞춤으로 약과를 준비하는 거야 아 이게 근데 좀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약간 그 MG 음식입니다. 할미녀리라고 요즘에 약과를 많이 먹거든요. 아 그렇지 MG 진짜로? 음식. MG. 네, 내가 또 MG들이랑 소통하잖아. MG들이 워너비. 그럼 네. MG들이 나를 팔로우 많이 하고 내 유튜브 채널 70% 80%가 다 MG들이야. 아 70, 80%가? 그럼. 오빠 우리 것도 유튜브로 나가니까. 아 유튜브로 나가는구나. 네. 이거 전 세계 뭐 되게 많이 나가던데? 어? 아. 이게 사실 또 이제 월클 스타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말 많은 지역에 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좀 나가뒀어요. 야, 그러면은 난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오빠는 유튜브로 보세요. 아, 유튜브로 나오는구나. 네. 오빠 채널로 저희 한번. 아유, 너무 감사하지. 야, 너무 감사하지. 사실 뭐 수혈 좀 해달라 좀 요청을 드리는 바여가지고. 네, 수혈 괜찮으시죠? 뭐 아니, 그럼. 임상실험이라고 써놓겠어요. 임상시험이라고 하실 생각 오빠 진짜 오늘 아니에요. 임상실험 아니에요, 오빠. 저희 진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워낙 방송도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영험한 기운이 좀 느껴지거든요. 예. 무속인이야.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약간 여기다 한복만 입으면 약간 스타일이 무속인 것 같아요. 그 파묘 보셨죠? 파묘. 파묘에 나오는 이제 이도현 씨 약간 스타일링이에요. 아, 네. 아 그렇네 그렇네. 문신만 네. 좀 하면은 네. 얼굴도 비슷해 도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에 나온 게 뭐냐면은 제가 또 이제 사주 쪽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사님한테 그 배웠습니다. 그 도사님이 진짜 맞지? 아 도사님은 그 시험도 보시거든요. 아. 그 만점을 한 다섯 번 보신 분이고 수업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그 중수업을 하십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저 예전에 수업 받다가 졸다 혼났어요. 줌으로 해요? 네 정혁 씨 어디 계세요? 디지털 노마드. 아 디지털 해가지고 어디서 사시는데요? 두 시에 가지고 만나자. 아. 그 사시는 곳은 잘 모릅니다. 아 줌으로 사실 그러니까 특이하다. 사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주 살짝 보고 왔는데
알려주기 전에 복채를 좀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뭐 신뢰가 안 된다면은 아 복채 신뢰가 안 된다면 뭐 금전적인도 괜찮고 현물도 괜찮습니다. 뭐 겸사겸사 뭐가 좋을까? 내가 가방 혹시 가방 있을까? 네 가방 좀. 내가 그러면 사실 헤메코 쇼에 왔는데 여기 지호도 있고 어? 정혁이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좀 어떤 거? 조그맣게 이제 뭐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어? 강남 왔다 아파트. 왔다 왔다 진짜 왔다 내가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된다니까 왔다 왔다 강남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어? 아 정말 이거 나온 이거 나온다 당첨된 거야? 로또. 이거 진짜 로또 로또인데 예, 찍어봐봐 한번 이거 좀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 찍어봐 얼마짜리인지 이거 찍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내가 10장을 샀는데 어머 나 지갑에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뭔데, 발견했네 뭔데? 내 지갑에서? 어. 뭔데? 방금 봤는데 이거 지... 아 코스코? 이거 코스코 코스코 카드가 어 사진 있어 여기 사진 사진 있잖아 아 오빠 잠깐만 봐도 될까요? 야 사진이 무슨 범죄자냐고 범죄자처럼 혹시 그 곡성에 나오시는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는 분처럼 곡성에 나오는 그 일본인 아 오빠 왜 이렇게 웃겨 대박이다 근데 죄송한데 이거 아파트 못 사겠는데 이거 한 몇만 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인데? 5천 원이에요 5천, 5천 원이잖아 이걸로 이제 이걸로 사야지 아니 이걸로 어떻게 아파트를 로또를 사야지 아 나는 로또를 사서 로또를 다섯 장을 아 이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보자 이게 왜냐면 엄청난 꿈을 꾸고 그거를 남양주 가는 길에 와이프랑 드라이브 가다가 네네. 딱 보이길래 산 거야 네. 근데 그 2만 원이 5만 원이 된 거야 어머. 5만 원이 돼서 이걸 10장을 딱 받았다? 그 5만 원이 5천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5천 원이 얼마가 될지는 지효야 누구도 몰라 이거 마치 코인 같은데 이거 진짜 20억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몰라 나 이거 솔직히 20억 되면 배 아파서 못 살아 아 근데 이거 말고 혹시 또 괜찮은 게 또 있을까요? 약간 조금만 좀 가방 또 갖고 오셨는데 아 이건 가져와 내가 안 할래 아니야 이거 잠깐 후보 아 이건 가져와 내가 안 할래 아니야 이거 잠깐 후보군이요 아 이거는 사실 아 이거 사실 뭐 후보군, 내놓기보다는 후보군. 이거 너 기억나니? 이거 맨날 갖고 다니는 행수인데 이거 지효가 선물한 거야 뚜껑은 없 오빠 뚜껑은 없었어 근데 이거 뭐 아 이건 뭐 이게 깨졌거든 이게 이게 깨졌어 여기 깨졌어 아니 안 그래도 가방에서 냄새가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깨졌는데 손 이게... 다칠까 봐 테이프를 붙인 거야 이게 깨졌는데 이게 근데 보통 이제 깨지면 안 쓰는데 아 이거 써야지 오빠. 이렇게 감동이다, 해서 진짜. 써야지 선물을 해준 사람도 되게 감동받는 거야 야, 요거는 이제 혹시 아 드디어 뷰티 아이템 예, 예 뷰티 아이템 요거 있습니다 요거 그냥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거 할 때 아 좀 약간 아~ 피부 살짝 그냥, 예, 이게 커버 정도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갖고 오빠가 실제로 하는 내가 샀는데 한 번도 안 썼어 이건 이제 쿠션 쿠션도 오빠 선쿠션도 가져가네요 아, 그럼요 관리하는 남자네 섹시한데 아 요거 립그로스 립밤이고 혹시 더 좀 특별한 게 더 없을까요? 아 로또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게 20억 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20억을 떠나서 여기서 받아갈 만한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저랑 약속하세요 이거 만약에 해서 제가 혹시 당첨되면 1등 되면은 따로 뭐 가져가시는 거 없는 겁니다 20%만 줘라 아 이게 무슨 소리이십니까? 저 이거 제가 해가지고 1등 되면 제 기운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0%만 달라는 거지 팔을 네가 먹고 2를 놔달라는 그래서 네가 팔이야 아니 그냥 그 아니면 내가 팔이지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8대 2로 가 아니 선배님 그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 3 갈라다가 2로 가 에스팀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아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복채로 넣고 이거 진짜 얼마가 될지 누구도 모른다 그래 우리가 이제 사주가 구성이 이제 뭐 갑을 병정 뭐 이런 게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형님께서는 경금으로 태어나가셔가지고 큰 돌이에요 그래서 큰 돌일수록 약간 본인의 철학이 또 있고 섬세한 면이 있고 이성적이면서 그러니까 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어른스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런 면을 좀 갖고 있는데 느낌이 야,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어른스러워야 될 나이 아니니 내가? 야 지금 과거에 한 40년 전에 그런 소리 들으시니까 어른스러워야 되잖아 사실 그쵸? 내 나이에
야, 내 나이에 어른스럽지 않으면은. 네. 어. 아니, 오빠 나이보다 더 어른스럽다. 아, 내 나이보다 더 어른스러운 거예요. 팔순이야. 뭐 이제 청소년기에. 아, 예전에. 네, 청소년기에. 예전에 어우, 뭐 어른스럽네. 그런 얘기가 좀 가물가물하다 언제지. 그러면은 어. 여기 하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뭔데? 사주에 토가 없어요. 그럼 뭐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오행은 사실 다 같이 있을 때가 조화를 이루면서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은 지금 토가 없으셔서 토가 없어. 균형이 살짝 부족해서 요 부분을 좀 채워주면 좋습니다. 토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뷰티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머리 쪽에다가 흑채 같은 걸로 살짝 채워주면은 야, 이게 지금 매기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정말 그거는 있습니다. 물이 그래? 부족하면 그것도 토야? 토죠. 밭에 뿌리는 거니까. 네네. 뿌리는 거니까. 토 뿌리고 다녀. 흙을 뿌리는 거잖아요. 흙을 뿌리고 다녀. 평소에도. 그럼 좋은 거죠. 아, 좋은 거구나. 아, 땅도 있으시잖아요. 땅도. 그 땅을 제가 봤을 땐 잘 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땅이 기운이 좋아서. 20년째 안 오르는 땅이 뭘 잘 샀니? 그게 있어서 잘 되시는 겁니다. 아, 그런 거야?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부터 서서히 잘 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렇지 않을 보통 수도 있어서.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 보통 20년 전부터 이렇게 서서. 야, 그렇지 않냐? 이게 땅값처럼 오르는 거라서. 스물스물 잘 되는 거라서. 스물스물 잘 되는 거라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처럼 천천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 진짜로 사주에 그렇게 나와서. 아, 진짜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고민사항이 예. 날렵한 코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시고. 오빠가. 예. 환갑잔치 전에 뾰족한 콧날 한번 가져보고 싶고요. 왕년에는 휴그랜트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휑해져가지고 위쪽이 좀 남발렸고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잠원동 휴그랜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좀 고민을 해주셨는데 맞는 부분인 건가요? 잠원동 휴그랜트는 뭐? 아,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별명. 뭐 그냥 공식적인 나를 지칭하는 단어야. 아, 공식이에요? 왜냐면 잠원동에 살잖아. 그럼 잠원동은 되게 좋아해. 잠휴 씨 그러면 잠휴 씨. 사실 근데 제가 휴그랜트를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휴그랜트 모를 나이인가? 왜냐면 제 나이 또래는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래? 야, 그 영화 뭐더라? 살짝 살짝만 봐서. 그 노팅힐. 노팅힐. 아, 노팅힐 기가 막혔는데. 노팅힐 봐봐. 노팅힐. 아니 얼굴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좀 비슷해. 그 분위기 좀 있어요. 네. 자상한 사랑꾼. 사랑꾼. 약간 근데 사실 애들이 돌려가기 하는 거야. 휴그랜트 척한다. 이제 그 척한다 이 돌려가기. 그 돌려가기 하는 거야. 많이 깎다 보면 진짜 되지 않을까요? 얼굴이 나만 하진 않겠어. 하도 돌려 애들이 돌려쳐가지고. 근데 저 사실 실제로 좀 뵈니까 막 코가 크시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전혀 사실 뭐. 그럼. 왜냐면 전 더 크신 분도 많이 뵀어가지고. 아유, 어마어마한. 방송 캐릭터로 살리시는 거죠, 계속.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크긴 컸어요. 네, 크긴 근데 컸는데. 이제 작아지신 거고. 점점. 작아지신 거고. 아, 세월에 이게 점점 네, 세월에 속이.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두 분은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네네. 옆에 라인. 요 라인이 얇잖아. 아. 근데 나 안경을 커버해서 그런데 요 라인이 내가 두꺼운 거야. 여기가 두꺼운 거야. 잠깐 올리시니까 이게. 여기가 S 라인이야. 이거 좀 커버이죠. 아, 그래서부터. 그래서. 네, 코가 크다는 얘기를 요거예요, 요거. 이게 떡벌어졌어요, 코가. 오빠, 여기가. 그러면 안경을 언제부터 쓰셨어요? 안경은 내가 데뷔하면서 쓴 거야. 나 눈 되게 좋아. 아, 그래요? 다 보여, 다. 아, 사실 그 안에 알이 없어. 알이 없지, 알이 없지. 알이 없지. 처음에 이제 날 캐스팅해가지고 담당 감독님이 너 안경 써보는 거 어때? 되게 지적을 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쓴 거야. 알 없는 안경 거의 촉창기야, 나는. 알 없남으로? 오빠, 옛날 사진 좀 봐봐야 되겠다. 야, 이 사진. 야, 옛날 사진들이 있네. 이거 언제 쪽 사진이야? 이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이게? 이게 고2 때야. 이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이게? 이게 고2 때야. 고2야. 1983년 추정. 맞아. 고2. 야, 무슨 약간 범죄 기록인가요? 야, 이 진짜 나도 새롭다. 어머! 이게 용 김용만. 우와! 우와! 얼굴에 코믹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이때가 오히려 나이가 더 있으시고 그지. 약간 조금 제가 또 관상을 살짝 보거든요. 약간 조금 이제 안 좋은 기운이 좀 있으신데 그래. 이때부터 조금 관상적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 돈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때부터 뭐가 쭉 올라오면서 약간 이게 약간 울상이 되신 거잖아요. 맞아. 네. 아, 나 진짜
어, 이거는, 어, 이거 약간 이거. 아, 이거는. 어, 이거 홍석천 형님 아니세요? 어, 이거 홍석천 형님 아니세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거는 뭐냐면 런닝맨에서 네. 뭐 요런 그 민머리를 했단 말이야. 하고 나서 이제 녹화 끝나고. 대박이다. 너무 새롭다. 아까워서. 아. 아까워서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찍어 놓은 거야? 이런 것도 거의 몇 년, 한 5, 6년 됐을까? 오빠, 오빠, 지금이 훨씬 젊어. 근데 오빠 진짜 머리 스타일이 안 변하시네요. 그러니까 안 변하지. 머리 스타일은 안 변하는데, 안경은 늘 변하시네요, 이게. 어, 안경. 오빠가 안경을 패션을 하나라고 생각해서 어, 안경을. 근데 되게. 우리 선배님 꾸안꾸 스타일이시네요. 어, 꾸안꾸. 꾸안꾸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럼 오늘 약간 좀 이거를 잘 반영해가지고. 오늘 근데 뭐 하려고 그러는가? 날 뭘 아니, 하려고. 왜냐면, 이거 맞는 거지? 임상시험. 갑자기 어디 수술대에 놓고 이런 거 아니지? 아니요, 오빠. 수술대랑 비슷하긴 해요. 아, 수술대 기분은 같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나 약간 그런 검 많거든. 아니, 오빠. 나 예전에 모발 이식하러 갔다가 어. 옛날에 근데 그거 쓰잖아. 네. 이게 쓰는 거 있어. 동의서. 동의서. 그거 쫙 쓰다가 내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야. 나 안 할래. 8시 반에 선생님도 다 불러놓고 나 안 할 거야. 난 못 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죄송해. 죄송하지만 아, 그때 선생님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그냥 왔어요. 아침에. 아침 8시 반에 출근하면 6시부터 와. 일어나가지고 아니 오빠가 그래서 내가 오늘 의외로 약간 겁이 좀 겁이 많아. 근데 상상을 하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오늘 칼은 되지 않아요. 아~ 칼은 되지 않고 오빠, 있는 것도 뽑지 않습니다. 한 번만 믿어봐요. 저희는 성장형 잡입니다. 그래서 첫 지금 걸음마를 떼기 위한 손님이시고 그러니까, 예. 네. 내가 왜 날 첫 손님 불렀는지 이제 알았어요. 왜요? 예. 사고가 나도 클레임 심하지 않을 사람. 아, 적당한 사람. 예. 고소 안 들어갈 사람. 네. 이제 예. 지그랜트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빠 한번 앉아 보실까요? 아, 지금 시작이야. 예. 아, 잠깐만. 한번 앉아 보실까요? 마음에 난 좀 어, 화장실 좀 갔다 오시겠어요? 아니, 화장실은 괜찮은데 죽기 전에 잘 먹은 놈이 아니 약과 보기 좋다고 약과를 잘 드시네. 오빠 약과 좋아해. 조금만 있어봐. 나 그냥 갈 수도 있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오빠. 이거 좀 기분 더 좋으시라고 가방에 챙겨드릴게요. 맛있죠 오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요. 오빠 이제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이쪽입니다. 여기. 아. 저기 앉으시는 순간부터 거울을 네. 보지 않습니다. 아, 오케이, 완성될 오케이. 때까지 저희를 믿어주시면 안경 벗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경을 벗어주시고요. 안경 오빠, 아, 오빠 안경 벗기 전에 내 장비 좀 구경시켜. 장비 네네. 뭔데? 장비가 What's 또 불안한... in my bag으로? 야, 뭐 수술 도구 있는 거 아니지? 야, 나 진짜 오빠 깜짝 놀랄 거예요. 어... 제가 진짜 야, 이거 되게 장비는 전문가... 어. 프로예요. 어, 그러니까 전문가 포스가 빵 나는데 가방 자체가 짜잔. 어,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브러쉬 보이죠, 오빠? 어, 보이지. 알아, 브러쉬 계속 보여주네. 저희 다 새 거고요. 새 거네, 한 번 놨었네. 그리고 아 이게 불안하다. 전문가요. 어. 전문가요. 또... 피는 거, 구부리는 거. 아 그래? 기다려 오빠. 아 좀 무섭습니다 저거. 귀때기 어디? 귀때기 굽는 거 아니지? 에이 제가 설마. 귀 이렇게 막 펴주고 이러는. 에이 설마. 오빠. 아 이게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어, 미스트를 오케이. 일단 좀 뿌리고요. 네. 저기 휴 그랜트 아. 사진 한 번만 좀. 또 이제 시안이 있으니까 아, 시안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휴 그랜트. 아, 제가 헷갈렸네요. 야, 내 사진을 이거신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아. 실수를 했네요. 어? 이게 딱 약간 지금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아, 오빠 여기 머리 볼륨 코를 좀 줄이면 되겠다. 아, 그래? 어, 그래. 줄이면, 코를 좀 줄이면 휴그랜트 느낌 나겠네. 어, 요 휴그랜트 요 코가 되게 날렵하잖아요. 날렵하네. 또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사주에 경금 나오셨잖아요. 그렇지. 깎을수록 좋아요. 아. 큰 돌은 깎을수록 보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럼 컨투어링을 좀 해야 되겠다. 어? 컨투어링이라고. 컨투어링이 뭐야? 그 이제 쉐딩을 얼굴 이마부터 작게 보이고 뾰족해 보이게.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오빠. 오케이. 이게 색깔이 좀 이래도 이게 컨투어링 그래. 이게 그 피면 되니까 오케이, 기다려봐 오케이. 오빠. 어 그거 양갱 아니에요? 이거? 아니. 초콜릿 양갱 색이야? 초콜릿 색이? 같은 거는. 아니 이게 그거... 그 오빠 우리 쉐딩 야, 갈색으로 이거... 하잖아요. 봐요 밥 아니 오빠 진짜로. 아 믿을게. 진짜로 나. 아 믿을게. 진짜로 나 한 번만 믿어봐. 어 그럼. 너 근데 혹시 아 진짜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이거 봤어요. 저 인사동에서 현대예술 하시는 거 봤어요. 야 근데 그 저 이거 아 내가 거울을 안 보는 게 이렇게 편하구나 마음이. 오 원장님 혹시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죠 이거? 어 이거 아까 알려주신 거죠? 어 네. 그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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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가 조금 크고 조금 작아 보이고 싶은 분들은 콧대도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넣는 게 코가 좀 짧아 보여요. 베이스 때부터 조금 어두운 애랑 섞어서 베이스를 살짝 주고서 그다음에 쉐딩 컬러로 음영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를 조금 도색해서 사용해주는 게 좋고 아, 이런 것도 그냥 쓰면 안 되고 네, 조색을 그냥 해야 돼요? 이게 또 하고 퍼뜨려야 돼. 아까 이게 이 느낌이 맞나? 이게 오빠 임상실은 아닙니다. 아까 색깔이 밤양갱 색깔이라 깜짝 놀랐어. 이게 달지 달고 달지 달고 달지 단 밤양갱 밤양갱 내 얼굴에 쳐발랐네 밤양갱 오빠 비비처럼 눈에 저것도 있고 점도 있고 비비는 걘 그리는 거지 어 비비 대신 지지 어떠신가요? 지지 야 그 지지 같잖아 지효야 응? 잘 되고 있는 거야? 어 잘 되고 있어 오빠 진짜 어 그래? 확실히? 어때? 어떤 느낌? 지금 저기 감독님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 아 미치겠네. 영원들을 아, 미친다,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나 영원까지 갈아놓고 있어 지금. 감독님이 원래 웃상이세요. 고개를 돌리시더라고 모니터를 보시다가. 감독님 그 웃고 싶으면 등 젖어서 웃으세요 좀 아시죠? 예. 네, 자 이제 턱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정혜가 왜 그러니? 아 제가 비염기가 좀 있어서. 아니 비염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지금 세공사예요, 세공사. 코 엄청 날렵해 보여. 야 이거 약간 블랙팬서 약간 느낌 살짝 그 좀 약간 전투 모드로 나갈 때 그 느낌처럼. 약간 조커 느낌은 아니지. 아 그건 아니에요. 약간 살아있는 사람 같긴 해. 느낌이 약간 해골 느낌 아니야. 많이. 얼굴이 약간 저기 동양에서 서양으로 좀 가고 있어.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 네. 딱 이렇게. 이렇게 나고 있잖아. 있는 거지. 감독님. 어이, 공과사를 지키시라고요, 감독님. 아니 근데 감독님 저렇게 웃을 일이야? 이게 좀...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나중에 잘... 결혼할 때 신랑이 이러고 신랑 입장하면 어때? 오빠, 나 신랑이 이렇게 온다고? 아, 나 너무 좋지. 나 너무 좋지. 나 너무 행복해. 야, 나 지금 웃을 수 있어서 좋다. 내가 못 봤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것만 하면 돼.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맞아요, 이제. 보석은 또 반짝거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쪽이 좀 더 보이면은. 아, 이거 그거구나. 약간 맞아요. 그 갈치 색깔 나는 거. 쫄쫄하게 약간 되게 이쁘게 나온 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다가 진짜 그래. 모래를 좀 뿌려드릴게요 여기다. 그건 뿌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그거 칠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조개 뿌리는 거지. 아 오빠 잘하네요. 아 그럼 내가 집에 갖고 이게, 있어. 아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후춧가루 이게. 아 좀 뿌려드릴까요? 어 이거 약간 저기 국밥집에서 하는 건데 이거. 국밥집에서 이렇게 뿌리거든요. 봐봐 봐봐. 그거 줘봐. 이게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딱 하면.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잘한다. 아니, 이렇게 아니 요리 잘하시네요. 그럼. 아 간을 잘 치시네. 그럼. 딱 해서 좀 빈 데 있다 그러면 난 보지도 않고 하잖아 이제. 자, 야, 그래서. 야 이거 아야 이거. 가게 요리 잘하는데 보면 이렇게 하거든 지금. 손으로 이렇게. 네. 골고루. 아 근데 이거 혹시 힌트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품 잘 나와 요즘. 아 요즘에 괜찮아요. 힌트 입어도 그냥 이런 걸로 툭 치면 돼. 그냥 날라가. 제품 잘 나와 요즘. 이제 메이크업이랑 다 끝났어요. 오빠. 끝났어. 다 끝났고 안경 써도 돼? 네 안경을 쓰셔도 돼.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오빠 괜찮아. 포인트 같아? 뭐야? 잘 괜찮다. 영어 잘 쓰실 것 같아요. Yes, yes. Oh. Yes. Of course. Yeah. My name is Hugh Grant. Jamon the Hugh Grant. Yeah, yeah. From England, UK. 오빠 제가 이제 거울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보세요. 오케이. 안경 벗고 볼까? 안경 벗고. 안경 벗고 볼까? 안경 벗고 봐. 거울이 실물을 잘 못 담아요, 얘가.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눈이 몰려 보이지? 이상하네. 왜 이러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오빠. 나 진짜 오빠 진짜 컨투어링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야, 이건 거의 맞은 건데요, 그게 이렇게? 어? 귓방망이를 맞아갖고 먹는 거지, 이게. 코가. 아,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파묘에. 파묘 염하기 전 사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느낌이. 나 봤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만나.
야, 파묘 예고편도 아니고, 씨. 염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빨리 불태워! 빨리 불태워! 이러니까! 아, 저, 씨. 아, 지금 카메라가 몇 대고 이게 방송으로 나간, 전 세계 또 나간다며. 아, 전 세계 나가죠. 6개 지역에서 이제. 6개 지역에 나간다며. 네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에요, 오빠. 지금, 근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어. 카메라 되게 잘 나오죠? 야, 잘 나오는데 저렇게 웃으시겠니? 감독님들이? 웃음, 아니, 아침부터 웃음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와, 여기, 여기 감독님 봐. 저렇게 웃지, 야, 저렇게 웃으시잖아. 멀리서 보면은. 야, 근데. 네. 코는 날렵하네. 그치, 날렵하지? 이게, 봐봐. 이게. 코가 날렵하다니까? 어. 그 MZ를 열광하는 그 약간 좀 릴스 같은 거 좀. 야, 이거 릴스를 어떻게 찍냐? 예. 네. 아, 그래도... 야, 이것도 따로 찍나 나만 얼굴 이러고? 아, 다 같이 하면 되죠, 다 같이 뭐. 와. 네. 근데 이게 오케이, 영상으로는 오케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야, 야. 근데 뭔데? 어떤 컨셉인데 릴스가? 저희 그러면 이거 하나 찍을까요? 뭔데, 이거 뭔데? 쉬운 거? 나를 바라봐를 이렇게 트와이스 분 건데. 나를 바라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러고 가라고? 네. 네네. 아, 저희 오늘 첫 손님이어서 무료로 오케이, 오빠 오케이. 해드릴게요. 네. 아, 진짜 무료? 네, 무료로. 무료만 뭐 이러고 돈 받을 생각이었니, 그러면? 야, 이대로 가라고? 네. 알았어. 네. 화이팅! 오빠. 해맥고쇼! 오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얼굴 안 보니까 갈만하다. 네. 안녕. 진짜 고속 가스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더 다이아몬드 감독님들 안녕! 오빠 안녕! 어, 안녕! 갈게! 효과. 네. 이제 손을 올 건데. 네. 단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나 수정을 좀. 아 수정. 할게. 아 그럼요. 원장님 보셔야죠. 확인을 또 해야 되니까. 네네. 이런 샵의 원장이라면 피부가 일단 촉촉해야지. 아 약간 물광 느낌처럼. 수분감 딱 있고. 그럼요. 어우 여기 카메라로 보는데도 지금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 좀 환해지는 것 같잖아. 어 근데 이거 진짜 촉촉하다. 진짜 촉촉해. 오. 되게 차갑고 산뜻해. 이거 보여? 나 지금 광나는 거? 여기서 봐도 원래 아까 좀 이게 반사가 안 됐는데 저기 조명이 하나 친 거 같아, 저한테. 그치? 네. 얼굴이 되게 환해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입술이 포인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발라볼게. 어, 너무 크리미하게 발려. 원장님, 원장님이 저희 가게의 얼굴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가 또 꾸며봐야지. 원래 손님들도 원장님 딱 이게 메이크업 보고 오거든요. 아, 저 원장 저 얼굴 잘하는 거 보니까 내 얼굴 맡겨도 되겠다. 그렇지? 네. 그런 느낌으로. 완벽하다. 나 정말 너무 잘한다. 아, 이거 참... 형 씨, 잘 예. 부탁해요. 아, 그럼요. 손님이 오시는 공간은 깔끔하게 또 해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아주 내 집이다 생각하고 촉촉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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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네. 아, 그래요. 귀엽다. 잠깐 저 이쪽으로 지금 아, 네? 짐 있으시면 저 주시면 아, 돼요. 네. 짐 여기요. 아 네. 좀 오. 무거워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진짜 무거워. 무거워? 네. 혹시 뭐 행군하다 오신 건 아니죠? 아 많이 무거워. 아니 옷이랑 가방이 되게 무거워요 지금. 좀 보부상이요 지금.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요. 김채무라고 김채무. 합니다. 네. 어 채무 씨. 본명은 아니고 활동명인데 혹시 임채무 선생님 좋아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 좀 약간 겨냥하신 건 아니시죠? 겨냥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 빈티지 느낌이 네, 빈티지한 게 되게 잘 어울려. 오,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약간 맞아요. 직업이 좀 그쪽이신 거예요? 아니요 직업은 사진 작가랑 뮤직비디오 연출하고 있어요. 아, 포토그래퍼 겸 비디오그래퍼를 네. 하신다.
앞에 보조개가 너무 매력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쁘다. 지금 추구미가 러블리라고 하셨는데 그 러블리가 있네. 아, 러블리가 진짜 너무 있어. 그러니까. 채무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너무 궁금해요. 어떤 거 좀.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요? 화가 났다가 슬펐다 좌절했다가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왜 인생 최대 위기? 이제 막 터널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중이다. 가장 아낀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을 동시에 잃었던 일이 생겼거든요. 두 명을 동시에 잃었다고? 네, 두 명을.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 두 분을 좀 이렇게 됐는지 왜냐면 좀 예측이 안 가가지고 제가 좀 되게 잘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랑 일단 헤어진 일이 있었어요. 아, 남자친구랑 이별 힘들지? 네, 이별을 해서 좀 그 일을 잊어보려고 저랑 가장 좀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제가 두 달 동안 여행 갔을 때 같이 가기도 했던 여자친구인데 친했던, 굉장히 친했던 엄청 친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제 전 애인이랑 제발 뭐 사귀게 됐다고 사귀게 됐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힐링을 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가 가면서 우리 절친한테 솔직히 전남친 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욕도 하고 욕하고 뭐 이제 뭐 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요? 근데 좀 충격적이다. 1도가 너무 즐거웠고 근데 지난 두 달 우리에게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정말 떴어? 확실해? 아 당연히 확실하지 걔가 말했는데 저기에 그 남자애는 촬영감독 롤이었고 저는 이제 보통 연출 롤이었고 여자애의 직업은 모델이에요. 누구야? 아 그 어떤 X야? 어떤 X야? 아유 누구야? 다 말해. 절대 말할 수 없는데. 이따가 끝날 때 여기다 하나 쓰고 가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무슨 묘한 기류 같은거나 그 둘이 없었어? 그거 몰랐어요? 그거를 셋이서 해돋이를 보러 가자. 1월 1일이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 집이 하남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남자의 집을 종로이고 그 여자의 집이 잠실이라고 쳐요. 강원도에 가려면 이제 하남을 먼저 가는 거는 비효율적이니까 잠실에 있는 A를 픽업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남자애가 이제 A 집에 갔는데 그 A가 늦잠을 잤는데 남자애가 1시간 반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늦잠 잔 거 맞아? 진짜 늦잠 자고 진짜 1시간 반을 기다린 게 아니라 1시간 반을 일찍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그 A를 픽업해서 저희 집에 온 게 오전 9시인가 10시인가 그랬던 거예요. 해돋이 보러 가도 되는 거예요? 네, 해돋이는 보면 못 보네. 못 보죠. 그래서 결국 남양주에서 카페 가고 밥 먹고 헤어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A 잘 데려다주고 가, 올해 1월 1일 잘 부탁해, 2024년도 잘 부탁해 이러고 빠이빠이를 했는데 나중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을 해봤더니 둘이 같이 강원도에 간 거예요. 그래도 아니 채무 씨 그 이런 한 시간 반이 그 한 시간 반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잠깐만 기다려니까 잠깐만. 그러고 나중에 카톡으로 강원도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다. 부라치지 마. 어떻게 어쩌다 거짓말쟁이. 아니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세 시간을 가. 그래서 다음에 아니, 강원도 또 뭐 셋이 가자 다음에는. 보소 뻔뻔한 보소. 그 둘이 저를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니까. 근데 그때부터 자존감도 그렇고 좀 마음, 멘탈도 그렇고 다 망가져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좀 이성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둘을 차단하고 제 인생에서 없애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마음 먹고 꾸미는 느낌으로 진짜요? 머리도 이런 머리 이제 예쁘게 청순하게 채무 씨가 이번에 이거 메이크업 하면서 그 남자 그 예전에 그 전남친 있잖아요 나쁜 자식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게요. 아 진짜로 우리 해볼게요. 근데 연락이 왔을 때 받지 마시고
꺼져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미지 체인지를 완전 메이크업을 완전히 일어나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나 오늘 예. 감정이입돼서 나 정말 오늘 잘할 자신 있어. 잠깐만요. 조금 긴장하셨으니까 약간 좀 힘 좀 내시라고. 이거 내시면 진심 모드십니다. 좋았어. 네. 오늘 내가 채무 씨를 채무 씨 전남친이 다시 올 수 있게. 네. 아, 오는 게 아니지. 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연락은 올 수 있게 할게요. 다시 그쪽한테 찝쩍대는 느낌으로 연락이 와. 약간 뭐해? 자?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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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잖아. 채무 씨 이제 메이크업 좀 한 걸 살짝 지울게요. 네. 근데 약간 보니까 확실히 좀 그 청순한 게 좀 있다. 그리고 약간 그 느낌 알잖아? 일본의 아오이유. 아오이유. 어, 맞아 맞아. 그렇지 않아? 아오이유 누구지 알아요? 알죠 알죠. 제 추구미예요 추구미. 아 추구미? 진짜? 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런 빈티지한 것도 입으려고 하고. 근데 오늘은 변신해야 돼. 아 좋아요. 치킨입니다. 채무 씨가 조금 건조해서 이 로션을 좀 발라드릴게요. 이 위에 베이스로 제가 바르겠습니다. 너무 예뻐. 나 어떻게 나 반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아. 죄송한데 그 원장님 공과사를 조금.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럼 예. 오늘 채무 씨를 위해서 예.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예. 정말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아까 사랑 선생님, 혜진 선생님 오셔가지고 해주시면은 오늘 번호 무조건 따인다. 아 여기가 진짜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정말 채무 씨가 어디 가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쳐다볼 수 있게. 좋아요. 그리고 그도 가다가 쳐다볼 수 있게 정말. 아름답고 알겠습니다. 예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사랑스럽게 아래 한번 보실게요. 베이스하고 눈썹만 다듬었는데도 이렇게 예뻐. 좀 깔끔해졌다. 나 진짜 거짓말이야. 내가 어디 소속사 사장이잖아요? 진짜 나는 좀 데려왔어. 끝났어. 아 너무 뿌듯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무리를 그쵸. 또 이제 아이추어를. 네. 아이추어를 제가 한번. 아츄. 오. 여성분. 이번에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시다. 일단은 지금 보니까 꾸안꾸 스타일을 좋아하시면서 러블리를 좀 추구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보니까 화장품이 로션이랑 립스틱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기 쉬운 메이크업으로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겨울마다 좀 트렌드였던 아이추어 메이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츄. 아이추어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하트 모양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눈 옆에 하트 모양. 우와. 여기 하트 모양. 오. 그래서 이 눈가랑 블러셔를 연결해 줄 거예요, 살짝씩.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펴주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데요? 이거로 멀티로 제가 볼터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리랑.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립스틱을 글로밤에 섞어요. 해볼게요. 네. 제가 배운 거. 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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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조금 더 아래로 나중에 필게요. 여기 쪽도 하트. 이렇게. 하트. 여기도 하트. 네. 하트. 이게 밤타입이라서 부드럽고 잘 스며들고
글로우한 마무리감이라서 메이크업이 들뜨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3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정말 촉촉하게 느껴지는 거고 촉촉합니다, 실제로. 진짜 촉촉히요 해주시는데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촉촉함. 이게 진짜 스틱 타입이라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아무 데서나 꺼내서 또 쓰고 입술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손등에도 바르고 네. 이거 항상 바르고 다녀요. 아, 네. 와. 이렇게 자, 메이크업 이렇게 끝입니다. 하고 또 이제 오늘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입술이잖아요. 키스를 부르는 입술. 지금 밤으로 촉촉하게 해놨으니까 키스를 부르는 입술로 색깔 한번 골라볼까? 승우 씨가 이 색깔 잘 어울리겠다. 이거 한번 발라주세요. 이게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잘못 바르면은 입술이 더 도톰해질 것 같아서. 입술만 발랐는데도 너무 예쁘다. 네, 저거 몇 호예요, 그러면? 이거 4호예요, 4호, 지금 4호. 바른 거 4호고. 아. 발색이 채우 씨랑 너무 잘 어울려. 입술도 약간 번진 듯한 느낌으로 라인을 손가락으로 좀 두들겼어요. 이게 발색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미매트. 세미매트 맞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발려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잘못하면 실수할까 봐 선생님께 맡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너무 잘 발려요. 발색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좋습니다. 얼굴이 너무 살아요. 근데 너무 기분 좋아. 중요한 건 반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헤어까지 바꾸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 너무 떨려요. 본인의 자존감을 채워줄 네. 오늘의 메이크 오버 네. 얼굴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우리 채무 씨.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둘, 셋. 대박! 우와! 대박이죠? 너무 예쁘죠? 아니, 진짜 다른 사람. 장난 아니죠? 다 다른 사람. 네, 아 이쪽 거울 한번 보세요. 저기서 저기, 네. 여기 거울 봐. 이쪽 거울 이쪽 거울로 해가지고. 아유 너무 예쁘죠. 와. 네. 그러니까 왜 안 꾸미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데. 오 너무 뿌듯해. 나 지금. 아니 꾸밀만 너무... 나잖아요. 가까이서 보세요. 가까이서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아 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눈썹 한번 이렇게 봐봐요. 눈썹 정리한 거 한번. 그래 눈썹 살짝 까봐요. 잘 보인다니까. 오. 어머. 어머. 눈썹만 정리해도 너무 예쁘죠. 와. 네. 눈썹 정리하고 살짝만 그리고 베이스만 했는데도 진짜 너무 예뻤어. 그 정도만 하고 다녀도 채우 씨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보게 되는. 자꾸만. 지나간 사람들 쳐다보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제가 보게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너무 예쁘다, 진짜. 점점 자기애가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자신감 뿜뿜. 그러니까. 네, 완전 진짜 자신감 뿜뿜. 어떻게 전남친 잊을 수 있죠? 아, 그럼요. 더 이상 그런 만남은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너무 예뻐진 모습으로 새로운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보고 연락이 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그거를 좀 세게 나가야 될 줄 안다고요. 세게. 그치. 근데 이거를 안 해보고는 못하니까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상황극을 한번 해봅시다. 좋았어. 채무언니. 네. 언니. 어? 아직도 만나고 있어? 어... 질린다 정말. 어디서 꾸린내가 났다 했더니 연애였어? 잘 만나. 똥차끼리 만나야 더 오래 가는 거지. 똥차라니?
고맙다. 나 너 덕분에 이렇게 변했어. 고마워. 요렇게. 이렇게. 그치? 요렇게 요렇게. 얄밉게. 얄밉죠? 화가 많이 나죠? 네. 얄밉게. 네. 죽여버려 그냥. 아우, 네. 욕해도 돼. 나 진짜 끝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동생 같아져서 그래요. 집에서 거울 보고 욕을 좀 많이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해볼게. 그리고 네. 착해. 그러니까. 착해. 너무 착해. 그리고 너무 순수한 영혼이야. 때타지 않았어. 조심해. 네. 항상 사람 조심, 남자 조심 알았죠?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더 좋은 사람. 여기 나갈 때 진짜 계속 발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네.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조금씩 꾸미고 다니고. 왜냐면 너무 이쁜 얼굴 감추지 마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뻐요 지금. 너무 뿌듯하다. 이 맛이야. 아, 이래서 손님을 하루 두 명밖에 안 받는 거군요. 그래. 네. 이따 채무 씨 보내시고. 네, 같이 갈까요? 네. 네. 채무 씨,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남자 감사합니다.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네, 아,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누나 이거 봐봐. 네. 이거 누나가 평소에 쓰는 건데 네. 이게 글로우밤이라고 네. 여기 있지? 건조한데 그리고 기초로도 너무 좋고 메이크업 수정할 때 그리고 입술, 모!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렇게 톡톡톡 차면서 하는구나. 뭐야? 여기 지금 광? 오, 맞아요, 맞아요. 오, 잠깐만요. 이거 딱 그건데? 포토그래프. 어, 너무 좋아요. 착착. 어, 너무 좋다. 어, 방금 나오신 것 같은데, 식빠가. 예, 진짜 물광 메이크업 할 때도 네. 좋고, 네. 메이크업 수정할 때도 좋고, 기초로 네. 다 바르고, 자기 전에 한번 딱 바르고, 네. 손에 안 묻고, 너무 편하게 얼굴에 바르고 자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가벼워요. 좋죠? 오, 진짜 좋다. 수분도 보충하고. 입술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전화 까. 야, 부원장이 받아야지. 아. 네, 사랑합니다. 인생을 바꿔드리는 헤메코쇼입니다. 네. 네, 아, 예약하시겠다고요? 어, 네. 아, 죄송하지만 저희 하루 두 명밖에 받고 있지 않아서. 네네. 잘한다. 아, 더 이상 말씀하실 거면 DM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다. 조금 불편하네요. 네. 네, 나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지가 무슨 원장이야, 지가 메이크업 동조 못하는 애가. 너 메이크업 할 줄 알아? 여기서 망하면 니네 그냥. 오늘 진짜 한 번만 믿어봐요. 일단 구레나로부터 살짝 해드릴게요, 구레나로부터. 오빠 지금 미안해. 야, 원장! 이 새끼가요! 아, 하면서 지가 웃잖아요. 왜 웃는데? 뭐야, 이게. 야, 니들